안녕하십니까. 수의사 치과의사 김구철입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 동물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은, 치과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인으로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그 파트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예방치과라 그래서, 다른 질병들을 예방을 할수 있는, 이제 우리가 제일 뭐 쉽게 말하는 이제 스케일링이죠. 이빨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지 플라그를 제거를 해서 치주염을 예방을 해주고, 충치를 예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예방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치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이 진행이 되게 되죠. 전신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구강 엑스레이를 찍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갖다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할 건데 일단 모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구강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반드시 시행을 하게 되죠. 시행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구강이 튜브라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가스도 공급을 하고 산소도 공급을 하는 튜브를 꽂아놓고 선생님 옆으로 돌아가는 선생님이 걸려지면은 이건 초음파 스케일러라는 겁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라는 걸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 아니면은 프라그들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입안에 보면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걸 우리가 치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석들이 뭐 보기에는 많이 흐뭇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석 자체로 그렇게 치아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치석들은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치아의 표면이라든지 잇몸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플라그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죠. 가장 중요한 치료죠. 이렇게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가 많이 끼어 있죠. 그리고 잇몸에 보면 이렇게 치주의 염증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의 염증들은 대부분 이제 치석이 많고 플라그가 많을수록 염증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 끝나고 난 뒤에 모습이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봐도 뭐 기분이 좋을 정도로 깨끗해졌죠. 깨끗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저녁 때 밥을 안 먹으면은 당연히 배가 또 고픕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치석이나 프라그를 한번 스케일링을 제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그래서 이빨 열심히 닦아주셔야 되고 또 치석이나 프라그가 끼게 되면은 또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는 치주염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 사진 같이 프라그가 치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고 이 부분에 보시면 플라그층도 많고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잇몸에서 나온 고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잇몸 상태가 뭐 그냥 봐도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대충 치석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잇몸도 엄청나게 부어 있고 그다음 뿌리 쪽까지 손상을 받아 해서 뿌리 쪽에까지 이렇게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이빨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안타깝게도 빼야 될 이빨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 쪽에 있는 찌꺼기들까지 같이 이제 긁어내주는 치근 활택술 루트 플래닝이라는 치료까지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케이스도 많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발치. 그냥 이빨 빼는 거죠. 이빨 빼는 건데, 금방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희망이 없는 이빨들은, 발치를, 이빨을 빼게 되겠죠. 자,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뭐, 치주염이 심해서, 잇몸도 다 내려앉아 있고, 막 손만 대면 막 흔들거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치아들이 있어봐야 치아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뭐가 닿을 때마다 음식물이 닿든, 칫솔질을 하든, 아니면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이런 염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전신적으로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치아들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 위에 문제가 있는 이빨들은 다 발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빼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상처가 이렇게 다 이빨 뺀 자리가 다 아물게 되겠죠. 물론 뭐 치아는 당연히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금방 같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빼버리는 것이 강아지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빨을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보호자님들의 책임입니다. 강아지들은 뭐 아픈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유치 아기 때 이빨이 안 빠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그만 애들, 말티즈라든지,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소형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치가 안 빠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고 남아있는 거는 뭐 이빨을 딱딱한 걸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빨이 이 연구치가 자라 올라오면서, 이 밑에 있는, 위에 자라나 있는 유치의 뿌리를 놓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치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이렇게 유치의 뿌리가 하나도 안 녹게 되고 그러면은 시기가 지났는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남아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는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쉽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치아, 이 치아가 부딪히면서 이 부분에 치석이나 프라그 아니면 음식 문지거기가 끼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치아 때문에 이 연구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의 문제를 일으켜서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들은 반드시 빼주셔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견치, 동건잎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빨들, 뭐 이런 이빨들도 다 유치가 안 빠지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들도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유치가 다 빠져서 빠지고 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 빠지고 나 있는 우리 덧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덧니도 다 빼주는 그런 처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치아 수복, 우리가 이제 이빨 떼운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빨 떼우는 거, 부러졌다든지 하는 이제 치아들 수복하는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치아의 표면에 뭔가 선천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진 애입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이 정상적인 이빨에 비해서 아주 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료를 먹고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이빨 표면들이 다 이렇게 깨져나가게 됩니다. 깨져나가고 색깔도 변하고 아주 약해서 이렇게 다 깨져나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크라운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복 떼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뭐 시린 것도 막아주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금방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깨져나가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컴포짓 레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떼어주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손상이 너무 심한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이제는 수복 처치들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이빨이 딱딱한 걸 씹어서 이렇게 이제 이빨 표면 이빨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쪽 어금니입니다. 위에 쪽 어금니인데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깨지면 저 뿌리 쪽까지 이렇게 같이 깨져버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뿌리 쪽은 뿌리 쪽대로 떼우고 위에 쪽은 위에 쪽대로 떼어서 이렇게 이제 수복 처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복 처치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또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이 이빨도 깨진 이빨입니다. 깨진 이빨인데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빨 안에 있는 치신경입니다. 치신경이 이렇게 깨지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치신경이 입안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감염이 금세 일어나 버립니다. 감염이 금세 일어나 버리고 감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안에 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신경치료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떼우든지 크라운을 씌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빨을 살리는 그런 처치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가 세 개입니다. 뿌리가 세 개가 있어서 그 뿌리 안에 있는 신경들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긴 신경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부분 이제 특별한 물질들을 이렇게 다 채워주죠.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이제 신경치료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빨을 빼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신경치료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라운 처치하죠.
그럼 저체하는데 금리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많이 손상을 받아 있는 애였습니다. 많이 손상을 받아 있는 애인데 어떤 이빨 같은 경우는 그냥 수복 처치만으로는 이 이빨을 건강하게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이빨 전체를 크라운으로 씌워서 그 이빨을 계속 사용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라운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이빨들이 이렇게 데미지를 심하게 받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라운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치과하고 똑같습니다. 이빨을 깎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을 뜨게 되죠.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주면은 기공소에서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크라운을 만들어 주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이빨에 씌우게 되죠. 이빨에 씌우게 되는 이제 크라운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이제 계속 남아있는 이빨들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의 데미지도 막아주고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빨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놔두게 되면 많이 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방지를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강 안에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들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합니다. 턱뼈 안에 생겨 있는 종양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잇몸에 생겨 있는 혹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도 자주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빨뼈 잇몸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 있죠. 혹이 나 있으면은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바로 혹을 제거하고 난 뒤에 바로 찍은 사진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한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쪽 같은 게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입안에 생기는 혹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악성 종양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안을 보셨는데 안 보이던 혹 같은 것들이 보였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빨 닦으면서 입안에 혹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 동물치과 전문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